4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오늘 통치자를 보는 눈을 가져라. 가지게 하소서. 통치자를 보는 눈. 마태복음 6장이 처음에 중간까지는 18절까지는 1절부터 18절까지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그것을 세 가지 파트로 얘기해요.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대조구조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9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구제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보이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사람이 많은 데서는 기도를 하지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적더라는 얘기예요. 금식도 금식할 때 표를 너무 내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관이다. 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눈은 너희에게 참 발달되어 있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눈은 너희에게 너무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다면 그것이 맞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그때만 그러하냐? 지금도 그러할 수 있죠.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 사람을 의식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만약 은혜를 받는다면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이 칭찬을 해줄 때 그 칭찬은 설탕 같은 거죠. 달아요. 그러나 그게 다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게 다다.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 알아주는 거, 요거는 있긴 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That is all the reward they will ever get. 이미 상을 받았다. That is all. 거기까지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고 그분을 의식해서 하는 구제와 개인 기도와 금식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갚는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육신의 눈만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서 했던 그 행동들만 여러분 영적으로 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했던 그것들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칭찬이 오래 갈걸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속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은 크게 남질 않아요. 왜? 그건 그때 설탕 먹고 그냥 끝난 거니까. 이런 구분이 좀 가시나요? 사람의 칭찬은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That is all. 그게 다야.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은 계속 가요. 너 그거 잘했다. 그때 날 바라보고 했던 그 수고, 그 손해, 그 헌신 계속 마음에 남아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건 설탕처럼 잠깐 먹고 당뇨병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산삼처럼 오래 남는. 그러므로 올 한 해나 우리의 나머지 삶에 설탕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산삼 같은 아버지께 보이려고,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 번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 상을 다 받았느니라. 받긴 받는다. 근데 그거 딱 먹고 끝이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상하시리라, reward. 하나님은 틀리지가 않아요. 오래가고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지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드러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산삼 같은 칭찬이, 그리고 그런 보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요. 너 그거 잘했다, 너 그거 수고했다, 그렇게 추운데 거기서 전도하고 그렇게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했던 것들이 그 칭찬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 그 칭찬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칭찬받을 일들을 앞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것을 세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준다. 제일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 저는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서 이제 많이 배웠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때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너무 신기해도 이거를 아주 우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아주 말도 안 되게. 제가 이제 1학년,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선배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너무 귀하게 보여요. 그 당시에는. 아니, 근데 그때 ROTC를 했던,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겨우 1년 선배가 저를, 그 당시엔 다방이었죠. 다방이 있었어요. 근데 다방 커피 막 500원 할 때 그래요. 나를, 남자 선배가 나를 부르더니 나한테 좋은 교훈을 준 거예요. 서구야, 네, 왜 그러세요? 너는 신앙생활 할 때, 겟세마네 기도각성에 뭐 이런 생활 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해라. 난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 1년 차이가 이렇게까지 큰 건가? 그걸 내가 아마 15년, 한 20년을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그 태도를 갖고 많은 걸 이겨냈어요. 그 후에 지내다 보니까 시험들 만한 선후배도 있고, 그죠? 공동체 생활하도 시험들 만한 선후배 있고,
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싫어하고. 난 그거를 그 말 때문에 정말 다, 아 그래, 내 사람 보고 하면 되지, 내 하나님 보고 하지. 그렇게 수십 년을, 어? 그 후에 전도사 할 때도, 군대에 있을 때도 다 하나님 보고 하는 연습을 그것에 많이 의지해서 했어요. 내 사람 보고 하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 형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기도해 주러 사실은 갔었어요. 삼성병원에. 야, 그래도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사람은 안 낫더라고. 그러니까 돋보기도라고 다 낫는 건 아니야. 나을 사람만 나. 그러니까 이제 막 뻥치면 안 돼. 근데 여하튼 그때는 제가 너무 자신 있어서, 아, 제가 진짜 이 약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우, 그때는 안, 그냥 가셨어. 근데 가기 전에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 형, 그때 그 말이 수십 년 동안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너무나 웃겼어요.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성대는 이 해화동이 있고 저기 율전, 저기 수원 쪽에 있었어요. 근데 수원 쪽에 있는 내 동기 남자들이 여자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기 보기에 자매들 보려고. 그것도 몇 명 없는데 뭐 인물도 별로 안 되는데 여하튼 그래갖고, 그러면서 나한테 너는 그렇게 하지, 여자들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라 라는 이제 그런 충고를 해준 건데, 저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라는 엄청난 성경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저는 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말에 뭐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뭐 그런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저는 큰 그 교훈을 사실 그때서 1년 차이가 이렇게 크나? 내가 딱 볼 때 그 정도 용성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한 걸 그렇게 듣고 평생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7, 8년 전에 알게 됐죠. 참 신기해.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주의해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걸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는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세 번이나 걸쳐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똑같아. 상을 다 받았다. 사람에게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상을 받아라. 아멘. 요새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악동 뮤지션 알죠? 이 사람들의 그런 작곡이나 이 아이의 그 목소리는 정말 타고난 걸, 진짜 탤런티드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어떻게 그런 목소리와 그런 작곡을 할까? 이거는 도대체 뭐 타고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악동 뮤지션.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 싱어게인인가 했던 그럴 거예요.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들, 이재철 목사님 아들인가 그래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 사람도 그때 1등 해갖고 지금 호화로운 막 찬양이 아니고 그 페스티벌을 많이 하고, 요번에도 홍이삭이라고 하는 한 그 하나님의 세계인가 참 아름다워라 그거를 내가 우연히 봤는데 그때 내가 딱 인상적이다 했는데 가요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양이 아니라 이제 가요들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게 찬양을 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파퓨리긴인가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했던 것들이 이게 감성으로 남은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도 선교사로 이제 PK, MK가 있잖아요. Pastors Kids, 목사님 자녀들, MK, Missionaries Kids, 이렇게 하여튼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탑3 안에 들었나 그래요, 지금. 그 노래 하나하나가, 야, 뭐 이러지? 물론 이제 가스펠송 부르는 데서 그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내가 은혜롭게 보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 가수들의 서서 그냥 탑을 찍어버리는 게 하시는, 이건 뭘 갚아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의 부모가 하나님께, 그죠? 부모들이 뭐 칭찬받은 게
기사거리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원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섬긴 거 충실하게 섬긴 것들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너는 선교하느냐고 이런 거 못하지만 네 자녀들한테 재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선조들이 잘한 거 지금까지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 2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간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먹고 살다가 지금 미천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오늘 통치자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분을 보는 눈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와보니까 왜 이렇게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그것을 첫 번째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이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파트로 딱 넘어가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하지 말고 하늘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헌금 내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과연 지금 무엇에 묶이고 있느냐? 사람이 잘 묶이는 부분이 바로 사람의 칭찬에 많이 묶이고 그 다음에 재물에 묶인다는 거예요. 재물에, 먹고 사는 문제. 두 개의 사람은 가장 많이 묶인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묶인 것에 대해서 너희는 여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묶이라고 오늘 설교를 산상수훈에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묶이는 부분이니까.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에 묶이라.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하라. 남이 몰라도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하라. 두 번째, 네가 재물에, 먹고 사는 것에 묶이지 마라. 왜?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이것에 묶이지 마라. 네가 진짜 묶여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더 중히 여기는 게 있고 더 사랑하는 게 있다. 누가 주인이냐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주인은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돈, 내 통장에 있는 돈 뭐 얼마 없지만 여하튼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게 눈치 보는 게 주인이죠. 종이 누구 눈치 봅니까?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눈치 보는 게 주인이죠.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주인이죠. 그걸 예수님이 오늘 체크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더 의식하고 더 묶여 있는 게 네 주인이다. 너희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갑자기 보물 얘기하다가 눈이 나오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보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이 좋고 나쁜 걸 얘기하나? 이것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이 만약에 감겨 있으면 모든 게 어둡겠죠, 안에가. 그죠? 눈이 열려 있으면 밝아지겠죠? 바로 이거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 보이면 그 밝아지는 거다. 보는 거 아니냐? 눈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식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밝지가 않아요. 땅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밝지가 않아요. 떠 있지만 장님이에요. 우리가 눈이 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인 장님이 똑같은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밝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고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눈이 나온 거예요. 통치자를 보는 눈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할 때 그분을 의식하게 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눈이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눈은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뜨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릴 때, 진짜 은혜 받을 때 그 눈이, 감겼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흐리멍텅했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흐릿했던 것이 선명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런 거 종교로 되는 거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저는 이거 할 때 그 차량 사고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혜를 정말 받으면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전도사 때도 항상 그랬어요. 좀 그런 편이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때 110억짜리 교회를 지었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 전도사 생활이 뭐 아다시피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정말 마음을 하는 게 곱게 쓰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수율이 가는데 이것도 몇 번 얘기했던 거죠. 수율이 가는데 내가 그때 프라이드를 타고 있었을 때야 분명히 막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서 그랜저인가 소나타인가 하나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때 그 아트센터로 들어갈 때. 그래갖고 뭐 그래도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그냥 꽉 눌렀죠. 그냥 진짜 좋은 브레이크도 아닌데 꽉 눌렀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꽉 누르는데 이 정도 때 꽉 눌렀으면 뒤에 누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안 그래도 버스가 뒤에서 뭐 못 멈추지 얘는 나보다. 그래서 저를 받아서 내가 쫙 갔어요. 그래 버스 운전사가 막 미안하다고 내리고 뭐 보험에서 막 우선 수유리까지 갔어요. 그 옛날 집에 가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요리 쓰러져. 충격이 나중에 와. 그래 병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막 와갖고 뭐 어떠시냐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 마침 그때 부흥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인가 있었더니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왔더니 거기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들이 만화책을 막 30권씩 끊어놓고 그냥 세월한 내월한 놀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보상해 주시면 나가겠냐 해서 뭐 얼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기업으로는 120만 원 주겠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냥 나갈래요. 그래갖고 내가 작정한 헌금을 100만 원 하고 11조 10만 원 하고 고기를 한번 먹었어요. 애기 엄마랑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왜 나는 이렇게 남는지, 내가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지. 내가 주인이 재물이었다면, 그죠? 재물에 묶인 삶을 살 텐데 아예 안 묶이진 않지. 저도 걱정을 하고 또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지는 확실하다는 얘기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랬던 것은 사실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두 주인은 아니야.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멘. 네. 내 주인은 재물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필리핀에도 내가 선교 갈 때마다 뭐 있었어요? 자전거를 팔아야겠구나. 그랬더니 자전거 팔면서 하나님이 몇백을 채워줘. 내 자전거 팔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팔 게 없으니까 저 골프채를 갖다 팔아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몇 명을 통해서 또 몇백을 또 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중요했다는 얘기죠. 예.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주인인지 아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 쪽에 내가 가 있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뭐 진짜 111만 원의 기적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두 번째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종은 누구에게 묶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종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에 묶이기 싫으면 하나님께 더 강하게 묶이라. 예, 이거예요. 재물에 우리가 안 묶일 수가 없어, 조금씩이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더 묶이기 위해서 힘들 때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분명히 그 위협에 묶일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지 그 묶임에서 풀어났어요. 즉 재물이 나를 묶으려고 하면 더 많은 기도로 그 묶인 게 타버려야 돼. 여러분 삼손이 이 동아줄 세 줄에 묶였거든요. 이거를 삼손의 힘으로도 풀 수 없었어요. 머리 자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함에 이것이 가루처럼 풀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즉 평소에 기도를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 평소에 좀 기도하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내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함에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묶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묶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가 짧고 기도가 약하고 말씀이 짧고 말씀이 약하고 하나님께 드리시려니 약하고 또 짧고 항상 사람 볼 때만 아주 내가 정말 안타깝게 얘기해서 주일만 딱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니 하나님께 1대1로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묶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내 주인이 누군지를 회복하는 그 기도 시간, 그 말씀 시간이 우리에게는 획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이거 갖고는 굉장히 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봐라. 뭐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눈을 가진 거죠, 예수님은. 그죠?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눈이. 하나님,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을 봐라. 아멘. 우주를 보고, 이 돌아가는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여기. 뭐래요?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르신다. 수많은 새들을 기르신다. 먹이신다. 저 백합화 입히신다. 그분이 뭐 한다? 통치하신다라고 믿기를 원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네가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묶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하나님의 등을 밀어봐라. 영혼 구원한 일에 또 너의 경건한 삶에 하나님의 먼저 그를 구해봐라. 그가 통치자다.
진짜 너희 통치자가 누구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통치자신가?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면 걱정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고 나의 약함에 매이고 나의 기도 제목에 오히려 매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생각과 네 태도를 renew, 새롭게 하기를, 새롭게 하도록 해라.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기도와 말씀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오셔갖고 내가 사람에게 묶이고 재물에게 묶일 때 하나님께 다시 묶기에 눈물 흘리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종교생활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시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다른 방법 없다.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 받고 내 증인의 삶을 살지. 그죠? 나는 교회 다녀요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주님께만 묶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게임 하지 않았어요? 그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해놓고 모래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사람이 이제 걸리는 거죠. 모래 이렇게 해놓고 하나 꽂아놓고 이제 한 움큼씩 가져가는 그 게임 있잖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아주 치사한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한쪽만 싹 해놓고 이제 넘어지게 하는 이제 아주 괜찮았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모래를 이제 싹 다 가져가서 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계속 서 있어. 그건 뭐죠? 땅바닥에 박은 거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근데 그게 다 떨어졌는데도 분명히 쓰러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박혀있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 박혀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쓰러져야 되고 분명히 자살해야 되고 분명히 망가져야 되는데 쌩쌩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전적으로 다 넘어져 갔는데 850명 나와라 그래놓고 이건 850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는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지금 사람이 나를 안 밀어주고 여건이 날 밀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보여주십시오 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물로 흥건한 곳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것,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다 가져갔는데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을 때 올 한 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설탕 같은 칭찬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서 지속되고 천국까지 가는 지금도 지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리워드 보답하심이 있는 그런 삶 얼마나 멋있어요? 흔들리지 않죠. 왜? 사람 보고 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보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진짜 주인이 누군가?
재물인가? 아니면 모든 새들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는 통치자이시가 내 주인인가? 그래서 주인께 박혀있는 주인의 일을 돕고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마태복음 6장의 은혜가 올 한 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고 지속되고 간증까지 나오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